지난주에는 가정맹세 1절 했어요. 근데 1절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계속 1절 외우면서 실천 좀 해봤어요? 에? 가정맹세 1절.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창건이라는 것은 있었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1절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신을 쓰고 살면서 가정맹세를 봉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버님이 93년 그러니까 성약시대 탕감노정을 끝내기 전에는요 나이 맹세가 있었어요. 나이 맹세로 해서 다 우리가 축복받고 축복받고서도 시대적인 혜택이 그 역사권이 탕감시대나 부모님의 섭리노정에 육천가정들은 82년도에 축복이니까 그때는 가정맹세가 아니고 다 나이 맹세를 봉독을 했었어요. 근데 아버님의 재폐 창립 그러니까 45년 해방하고 40년 하고 7년 노정에서 92년도에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창설하시면서 마지막 가야 되는 건 영현세협회라고 아버님 말씀에는 나와요. 아직은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시대잖아요. 그래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천일국 시대는 영현세협회로 가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가정연합 시대에 이제 천일국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개인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가정맹세예요. 나의 맹세는 개인 노정이잖아요. 근데 아버님 섭리를 보면 점핑은 없어요. 반드시 밟아서 탕감노정을 가세요. 근데 언제 말씀에 읽다 보니까 6천년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를 인류가 잘못해서 천년으로 계산해서 6일 동안에 타락했죠. 인간 창조를 해놓고 아담이아가 그걸 본연의 길로 가야 되는 6일노정을 못 걸었기 때문에 6천년을 하늘이 잃어버린 사탄이가 뺏어간 거래요. 그래 6천년 탕감복귀 역사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6천년이란 기나긴 역사를 메시아 여러분들 먼저 가정맹세 2절을 봉독하면서 이제 더 느끼겠지만 메시아가 와서 복귀에 나가는데 6천년을 일생 100세의 일기로 어떻게 복귀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독생자 그분만이 성자예요. 성인은 종교 대표자로 온 사람들이 성인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 성자는 없었어요. 오직 독생자로 보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자는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6천년 역사를 60평생, 70평생으로 해서 30세에서 출발했으면 60평생이면 90세. 그래 그걸 다 탕감복귀해서 찾아오는 노정을 밟고 가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27세부터 7년 노정이다 하면 34세에 라고 33세에 돌아가셨는데 33세부터 7년 노정을 하면 40세의 가정 출발의 기대를 닦으셨어야 돼요. 근데 그 노정을 못 닦고 가셨잖아요. 왜?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가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거를 아버님은 역사를 두고 그 매듭진 걸 하나하나 다 풀어가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자체는 이렇게 볼 때는 우리랑 똑같은 내외양면의 사람 같으지만 아버님은 360도 입체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머리 두상으로 얘기하면 뱅글뱅글 360도에 눈이 다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체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저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일례를 든다면 사모님이 용돈을 준비해가지고 갈 때 아버님한테 보고하고 준비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갔는데 이미 아버님은 그걸 알고 지갑을 뒤에 주머니에 차고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올지를 알고 어떻게 또 온다고 그냥 오죠, 그죠? 핸드백 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돈을 얼마 준비한 걸 어떻게 아세요? 마음의 눈에도 360도, 몸의 눈도 360도에 이렇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면 몇 대 후손에 어떻게 돼서, 그러니까 부부를 보면 니네 아들, 딸이 어떤 놈이 있구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을 아는 사람들, 부모님을 모시고 조그만 동기가 돼서 체휼된 사람, 선교사들도 복이죠. 여수에서 40일 수련 다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버님 사랑 받았잖아요. 그때 아버님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는 사랑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적한 내용이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지적해 준 내용도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응? 근데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신 거예요. 전체적인 대표격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대표격보다 그 사람을 중심 삼고 조상과 후손의 갈 길을 제시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부모님 말씀은 입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자서전도 그렇지만 가정맹세 한 소절도, 먼저번에 얘기했잖아요. 1절 하나가 아버님이 말씀으로 1절을 풀어놓은 게 이렇게 두꺼워요. 1절을 풀어놓으신 게 1절. 지금 저 가정맹세 2절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날라왔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아버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깊은 뜻으로 아버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아버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거 책 한 권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가정맹세는 아버님의 600권의 말씀 선집이 엑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기꾸지상이 있다. 그러면 기꾸지상이 처음에 이렇게 이제 동기를 찾아 들어가 보세요. 동기를. 지금은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외형을 가지고 있어.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던 닮은 모습으로. 근데 처음에 들어가면 씨가 정자 하나예요. 올챙이 같이 생겼는데 수억, 25억 개의 정자를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그 씨가 들어가서 난자를 만나 영양분을 먹으면서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사람이 돼서 나와가지고 요 모습으로 된 거예요. 그래 근본으로 다 써서 들어가면은 그 정자 씨 하나야. 그죠? 그것이 난자와 결합돼서 분열작용을 일으키면서 다큐멘터리를 얼마 전에 뱃속 10개월을 촬영한 걸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3주, 4주부터 뭐가 형성되고 뭐가 형성되고 뇌가 형성될 때 뭐가 결함이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과학적으로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연구한 걸 10개월 동안에 준비 못 해가지고 오면은 뇌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살아갈 때 어떤 몇 살 정도 됐을 때 어떤 병이 나타난다. 이것까지 지금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에 미처 준비해가지고 못했잖아요. 5개월에 이제 뇌가 형성이 될 때 그 핏줄이 연결되는데 그때 감성적인 부분은 뭐 또 이지적인 부분 뭐 부분일 때 한 곳이 결함이 형성이 좀 늦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몇 살이 됐을 때 이 결함적인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까지 과학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가 모태에서 뭐가 문제가 됐을 때. 근데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의 창조는 그거보다 더 깊숙이 그 정자 25개, 21에서 25억 개에 나오잖아요. 한번 남자들이 사정했을 때 그 개수가 난자를 만났을 때 그 세포 속에 무엇이 있었을 때 후손들이 어떤 후손이 나온다는 걸 아버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님은 니네 둘이 만나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랑을 하면 어떤 자식이 태어난다. 기가 막히세요. 그래서 우리는
처녀 천국이었을 때 바람 피우지 말고 원리적으로 살고 내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염려하기 전에 네가 아름답게 난자나 정자 씨를 건실하게 가꾸어라. 그래서 우리는 혼전순결을 강조하고 절대성을 강조하시면서 아버님이 본체론이 뭐예요? 절대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잖아요. 불가에서도 탈선하지 않고 순결하게 법도의 도의 길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요, 열반에 들어서 이제 우리를 하면 승하했을 때 이제 그 불교에서는 다 이렇게 시신을 태우잖아요. 인도 같은 데 가면 그 갠지스강 인더스강 유역에 그 화장터가 있어가지고서요, 하얀 종이로 싸가지고서 그냥 해골과 이 배 터지는 소리가 팡팡 나요. 근데 막 그래가지고 그 터지는 물과 그 몸 탔던 냄새와 그 끓음 같은 게 그 갠지스강 인더스강으로 흘러요. 근데 거기 성수 그리고 성역에 축복받은 곳이라 그래가지고 불자들이나 그 인도 시민들은요 거기 가서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먹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요 거기에 지나갈 때 갠지스강 인더스강 지나갈 때 냄새가 그 여러분들 살타는 냄새 알죠? 그러니까 너무 역겨워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고 막 화장터가 아주 노상에 그렇게 강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태우는데 불자들 스님들은 다 태웠을 때 이 사람들이 도의 경지 얼마나 도의 경지 생활을 했나 그게 사리가 크고 몇 개가 나왔느냐 현세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리를 사리함에 담아가지고 또 그걸 가져왔어 안 가져와도 되는데 사리함에 담아가지고 그 사리탑을 해서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일수록 사리가 얼마나 굵고 얼마나 광채가 나는 여러분들 사리 봤어요? 근데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사리가 여자나 남자나 그 성욕이나 그런 욕망 그런 것을 많이 절제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광채가 대단하고 그 사리가 크게 나온다? 불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사리를 모아가지고 뼈를 우리 화장하면 뼈를 담아서 하잖아요? 근데 불가에서는 뼈가 아니고 사리를 모아가지고 사리함에 담아서 그 보관하는 거예요. 사리 여러분들이 봤어야지. 근데 사리가 인터넷 치면은요 어느 스님의 사리 어느 스님의 사리 다 나타나요. 근데 그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근데 도의 길을 갔을 때 도의 길을 가면서 가장 절제하기 어려운 것이 그죠? 의식주잖아요. 먹고 입고 자고 먹은 절에서 다 해결하는데도 마지막에 의식주 성의 그 4대 욕망을 주관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걸 주관하고 참았을 때 사리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욕망. 그래서 우리도 신앙길을 가다 보면 말하고 싶고 그죠? 왜 우리가 본연의 세계 천일국 시대의 삶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 근본적으로 아버님의 노정을 보면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아버님을 감옥에 아무 죄도 없는데 집어넣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왜 이 감옥을 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자체도 불평이에요. 아버님은 그 하나님한테 왜 그러시냐고 얘기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나보다 무슨 뜻이 있는 줄 아는 내가 가서 승리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안심시켜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탄이가 집어넣을 때 아버님이 가셔야 할 길을 하늘이 뭔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왜 저한테는 이런 시련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냥 쉽게 우리는 얘기해 왔어요. 그거는 복귀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일국 시대에는 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재고 밑창에 어떤 자리에 몰아넣어도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시련이 왔다는 얘기는 예전에 추운 겨울이 왔으면 봄이 온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뭐냐면 적은 시련이 왔을 때 이 극복할 수 있는 법은요, 감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넘어가면 하늘도 사탄도 다 손을 떼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는 말은 탕감복귀 시대에는 상담을 할 때도요, 사모님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사람이 많고 괜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 탕감복귀 시대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보다 더 큰 책임을 진 사람일수록 답답하고 원망하고 기도할 내용이 많죠. 혼자 있을 때보다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내용이 많잖아요. 종족을 책임지고 내 아들, 딸하고 남편 생각만 하면 기도가 3개라면 종족을 생각하면 10개도 넘어. 근데 왜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일국 시대는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남편과 아들,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반복될 때 본연의 참사랑을 소유했어야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타락성이 나오면요, 감사하다는 표현이 안 나오고, 왜? 왜 그럴까? 까까! 이렇게 막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버님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야, 지옥에 가면은 무슨 소리가 많이 들리는 줄 아냐? 영계 지옥에 가보면 왜 하고 까까까까 막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쭉 하다는 거예요. 그 언어 표현의 차이로 일면, 단면을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정맹세를 봉독할 수 있다. 어떤 부모님의 섭리노정이 피눈물을 흘려서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내 몸마음을 주관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천일기 주인으로서 본향 땅에 가기 위해서 일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것이 안 될 때 안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만큼 갔으니 내일도 물러서지 말고 한 발 나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전진할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거죠. 불평할 때는요 그 자리 머물러요. 근데 머물르면 그나마 다행이야. 뒤로 퇴보해요. 왜? 사탄이는 머무르는 꼴도 못 봐. 퇴보하고 못 가게, 포기하게. 여러분들이 100미터 계주를 시켜보세요. 계주를 시켰는데 준비 땅 했어. 그래서 그냥 탁 달려갔어. 근데 10미터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진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포기해요. 포기하고 싶죠. 근데 90미터 가다가 하면 억울하지만 넘어졌을 때 겨설에도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게 뭐야, 포기하실 때는 100m 시발점으로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계주 달리는 인생을 해서 복귀 섭리는 만약에 10m에서 넘어졌다 그러면 출발점이 가까우니까 출발점에서 하늘과 사탄이 지켜보고 50m가 안 갔을 때는 자꾸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주로 표현해서 달리기로 표현해서 이해도는 짧지만 복귀 섭리를 가는데 수생장성 완성 올라가는 길 앞에는 내 인생을 봐도 똑같아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조건을 100% 갖추고 받는 사람 없어요. 축복은 하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준비를 못해서 다음에 받겠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네가 준비해서 축복의 가치를 알고 받으려면 네가 10번 죽어도 못 받는다.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축복 못 받죠. 축복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 유일한 창조했을 때 그걸 다 잃어버려서 6천년을 걸렸는데 6천년간 살 자신 있어요? 60대서 받아봐. 왜 받아? 아들, 딸 사위 기대를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축복받는다. 그거는 심정적으로 조상과의 관계는 정리될지 모르지만 역사성에 있어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버님은 기성축복을 하실 때도 너 몇 살이야? 아들, 딸 낳을 수 있어? 그 아들, 딸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왔으면은 기성축복을 해주시긴 해주죠. 그러면은 전도 열심히 하라고. 근데 아들, 딸 낳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말씀 안 하세요. 많이 낳으라고. 이 세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준비해가지고 무슨 재주로 받아. 근데 통계적으로 아가씨 때나 이세들 상담을 하면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순종하는 게 준비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늘이 허락하신다면 받겠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주시는 거야. 주신다면 받겠습니다는 그 자세로 들어가면 축복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준비 안 됐습니다 하는 애들은 평생 준비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준비 안 된 거 문제가 아니라 나보다 나는 일까지 준비해놓고 상대를 10을 준비한 사람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성사가 안 돼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신다면 받겠는데 제가 너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든 어떤 주체든 하늘이 허락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기가 쉽죠. 근데 지금 저 당사자 2세만이 문제가 아니고 또 부모들까지 가상에 가담을 해요. 본심으로 가담을 하면 축복은 잘 돼요. 근데 나를 중심한 생각, 우리 종족을 중심한 생각, 그것도 현상세계 나타난 지상을 중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축복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갈 때 영원히 살아야 할 반려자로 보면은요 빨리 매칭해야 되잖아요. 영계를 중심 삼고 본향 땅은 영계예요. 영계를 중심 삼고 매칭을 해야죠. 그럼 지상에서 혼자 살면 안 되잖아요. 반쪽은 본인이 기도를 해보든지 안 돼서 누가 한다면 순종만 하고 어떤 나한테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자라면 100% 순종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보셔서 저하고 괜찮다 하시면 해오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매칭할 때 여러분들은 통계적으로 사진 받았잖아요. 아버님도 브라질 자르덴 수련 1차 수련 때 그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내가 언제까지 매칭을 하니 이제 부모 매칭 시대가 온다. 그걸 자르덴 1차 수련 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앞에 질문하기를 그때 수련 같이 받은 분들은 알 거예요. 아버님 그렇게 되면은 시골에 정성 들이는 권사 아들은 결혼 못하겠네요. 축복 못 받겠네요. 그 의미는 시골에 이세가 지고 근데 정성은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 부모 매칭을 하죠. 정성은 열심히 드리는데 그러면 장가 가기 어렵겠는데 축복받기가. 근데 도시에서 천복궁같이 이세들이 많잖아요. 많은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때 아버님 말씀에 나는 많으면은 찾기가 더 쉽겠구나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딱 쳐다보시더니 아니야. 정성 드리고 있는 사람은 영계에서 가르쳐줘.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본인들이 선택할 권한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다 해주는데 할 수 없으니까 부모에게 축복권을 상속하기 때문에 부모가 딱 보고 괜찮겠다 기도하고
계시 받든지 기도하고 안 되면 사진을 보고 느낌을 받든지 해서 부모가 결정하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 매칭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당사자가 고르는 줄 알고 있어요. 천복궁에서 와서 보니까 부모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노노 하면 노야.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원래 아버님이 축복을 부모에게 양도하실 때는 부모가 아버님, 부모님의 참부모님의 대신자로서 결정해서 자식을 매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의 일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정성 드리고, 그리고 내가 키웠던 아들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잘 알아요. 우리 아이는 어떤 형이면 좋겠다. 그래도 마음이 안 내키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정성 드리면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매칭하게 하시지 마시고 아버님 역사하셔서 아버님이 이상 상대로서 원하시는 상대가 누굽니까? 응? 그래 매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결정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결정한 색시가 이 색시다. 응? 한번 만나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녀, 어머니 아버지가 정성 드리고 오셨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 아버님이 축복을 부모에게 부모권으로 넘길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 와전이 돼서 본인들이 고르고 부모들이 막 골라가지고 심정적인 타격을 상대에 입히고 그건 아니에요. 응? 왜? 심정의 세계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축복으로 말미암아 타격을 입는다. 응? 그거는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우리는 축복가정으로서 응? 역사를 탕감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축복 때문에 한을 심으면 안 되잖아요. 천일국 시대에 심으면 언제 용서받을 거야? 그래서 저 세상에 가서 응? 이상상대를 고르시면 돼요. 지금은 어려 보이고 미숙해 보여도 응? 그래, 그런 것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정성 드리고 원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자녀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부모가 그 기준이 되지 않고 네가 골라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하는 주의가 멀리서 고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성 들이면서 잘 살다 보면 서로 언니들을 잘 알잖아요. 언니 큰애가 몇 살이지? 우리 딸이 몇 살이요? 서로 부모가 심정이 잘 통해. 그래 심정권에 연계가면 이제 입체세계예요. 그래 심정에 상처가 없는 사람 그게 행복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죄가 도둑질하고 가늠한 죄도 무섭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는 심정유린죄예요.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오해해서 그걸 또 퍼뜨려. 아, 누군 어쨌더라 어쨌더라. 그럼 그게 심정유린이죠. 우리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교구장님하고 저는 스타일이 이제 겪어보니까 이제 겪어보면 알지만 누가 오면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입 뭐 이렇게 칭찬한다거나 애틋하게 표현력이 약해요. 교구장님도 저도 그렇고 근데 교구장님이 그러면 나라도 좀 이렇게 아 언니 어땠어 어땠어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표현이 약해요. 아들딸에게도 예쁘다 사랑한다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뭐야 간지러지게 한다고 그러나 그것을 못해요. 그때 그렇게 가정 환경이 보수적으로 커서 그런지 그렇게 못해요. 교구장님도 그렇고 근데 마음들은 따뜻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교구장님하고 저를 보고 부부가 우리 부부를 보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교구장님하고 저 관상을 봐주시면서 근데 대개 볼 때 처음에 저는 인사하는데 권사님들한테도 권사님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모가 아름다우세요 해놓고 나도 괜히 그게 쑥스럽고 그걸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데 그거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
그러면 그 오해하신 권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응? 아, 우리 사모는 좀 멋도 없고, 뭐, 어? 아,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말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사람은, 이 말이라는 건, 눈과 귀와 코와 발이 몸, 우리 육신과 똑같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씨가 말이잖아요? 가장 씨 중에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씨 중에 가장 중심 존재가 말씀 씨예요. 그래서 말 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 씨는 돌아서 누가 어디서 무슨 얘기한 게 들어와요. 안 들어올 것 같으죠? 떠나고 나서 내가 영계 가기 전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영인체 그 우리가 성화식을 할 때 지상에 있을 때 말로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로 원하던 원치 않던 그런 거 원한이 있는 것을 다 용서하시겠습니까? 회원식을 반드시 해요. 성화식 전에 교구장님은 성화식을 하시면 거기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맺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진짜 사모가 미워서 얘기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조금만 더 상냥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타락한 세계는 말씀을 본연의 참사랑의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 족속으로 가고 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씀을 찾게 하기 위해서요. 플러스 알파로 부정적인 걸 반드시 덧붙여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 돌아가기를 귀에다 대고 여기서 내가 말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 사람만 거쳐서 돌아오면요 반드시 플러스 돼서 딴 말이 와요. 똑같은 말이 오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말씀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린 게 타락이에요. 그래 본질적인 말씀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탄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그래서 내 감정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일국 시대 본연의 세계가 올수록 조심하는 게 말인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도 어? 처음에 도의 생활을 할 때 어? 듣는 거 40대에 듣는 것이 익숙해졌대요. 보는 거 그런 거 40대 50대 7순이 넘어서 자기가 익숙해진 것은요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와 보는 것이 하나 거슬리지 않고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표현이 70이 넘어서 득도한 거예요. 공자도 아버님은 뭐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부정의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천일국 백성인 것을 지금은 가정맹세를 봉독하는 제1조의 본향 땅을 타서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중심 존재로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천일국의 백성된 나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가정인가 그걸 나를 테스트해보면 돼요. 어떤 사건이 딱 닥칠 때 반드시 1차, 2차, 3차 시험이 넘어가요. 경제적인 시험도 3차고요. 어?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시험도 3차고 심정적인 시험도 3차로 넘어가요. 그런 고비가 있을 때 감사하고 그래서 한국 속담은 한국에서는요. 결혼을 하면 처음에 가자마자 시댁에 가면은 봉사로 3년을 살으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시집을 보내면 가면 시댁에 가면 봉사로 3년 살아라. 먼저 안 보이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김어거리로 3년. 6년이죠. 마지막이 벙어리로 3년이에요. 그러면 9수가 지나면 10수에는 보고 듣고 말해도 관계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보는 것을 3년간 도의 생활을 하고 듣는 것을 3년간 도의 생활을 하고 말하는 걸 3년간 10년이면은요 득도 하는 거예요. 그래 귀일수 10수가 하늘수잖아요. 그것을 계시적으로 우리 민족을 교육시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귀에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띄는 게 보는 거죠. 보면 또 들려. 그러면서 이제 말하게 되죠. 그것도 일순간에 하루에 여기 와서 서너 시간 있는 동안에 보고 듣고 말하고가 막 회전이 돼야 막 그렇게 돌잖아요.
그래, 그걸 잘 주관하는 천일국 백성. 그래서 마지막 라스트가 사탄과 하늘의 판가리 싸움은 말씀의 씨를 뺏어오는 싸움이에요. 말씀의 씨를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천일국이 된 지금은 저는 집에서나 아이들에게도 왜 살다 보면 화낼 일이며 애들을 교육하고 싶은 내용이 있죠. 남편에게도 바가지 긁고 싶은 내용이 있죠. 그것을 바가지 긁어서 좀 예를 들면 간단한 사생활이라도 교장님 딱 들어오시면은요, 저 피곤하시면 양말을 벗잖아요. 그러면 바구니가 있으면 빨래 바구니에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보면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던져놔요. 근데 그것이 몇 년간? 30년 40년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관습적으로 그 살아온 삶을 못 바꿀 때 그럼 영원히 싸워? 아버님은 참사랑으로 녹여야 바뀐다 그랬어요. 참사랑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저기 해놔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하루 동안 아이고 우리 저기 사방님 하루 동안 지탱해주고 보호해주고 이거 참 감사한 양말인데 양말이 이렇게 내뒹굴어서 되나? 그러면서 오늘 하루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두 개를 줄서 모아. 그러면서 가서 보이는 거예요. 아빠 오늘 이 양말 덕분에 하루 동안 참 평안하게 이렇게 집에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고 이제 세탁기 해주면서 그러니까 편안히 여기서 좀 쉬세요. 이제 예쁘게 목욕시켜 줄 때까지. 그러고 빨래 바구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만 해보세요. 자기가 벗어서 세탁기에 다 갖다 놔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더군다나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도요. 그 어떻게 그렇게 벗어났는지도 몰라. 다시 원형대로 잡으려면 한참 걸리게 팔 하나도 들어가 있고 다리 하나도 들어가 있고 옷도 꼭 그렇게 벗어서 여기저기 다 펴놓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안 보일 때 치우기도 하지만 보일 때는 계속 칭찬을 하면서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속은 타지. 엄마 속은 속에서는 사리가 생겨. 사리가 생기지만 내가 말을 씨를 심어놓으면 그게 더 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말씨를 사탄의 말씨를 심지 말아야 되니까 나 혼자 사리를 만드는 게 난 거예요. 희생봉사 몇 년? 10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리로 다 궤도로 돌아가요. 계절마다 옷 갈아놓고 계절마다 옷 벗어놓으면 걸어놓고 모든 것이 여자의 몫이었죠. 근데 이제 요즘엔 저는 해방받았어요. 오히려 교장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옷 아무데나 벗어놔도 정리해 주셔. 어떤 때 그전엔 어림도 없는 얘기죠. 30년 이상 정리해 드리니까 이제는 정리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걸로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아버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야, 아들, 딸이 있는데 어떤 엄마가 애가 옷을 그냥 나가서 새 옷을 입혀내보내면 한 시간도 안 돼 가서 그냥 흙탕물에 뒹굴어서 옷을 다 버려가지고 왔다고 빨개 빗겨가지고서 그냥 옷을 이렇게 드럽게 입었다고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부 가정들 교육할 때 그러니까 야단칠 건 야단쳐야죠. 어떤 사모는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애가 옷을 바로 그렇게 가서 후질러 가져온다.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버려 가져온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아파서 병원에 있는 자식의 부모는 후질러 오는 아들, 딸을 바라볼 때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빨래를 10번이고 20번이고 하루 종일 빨래만 해도 좋으니 제발 옷을 가서 버려가지고 좀 와봐라.
병원에 누워 있는 게 나니 10번 100번이라도 옷을 버려 가지고 오는 게 나니. 병원에 있는 것보다 버려 오는 게 낫겠네요. 병원에 있는 것보다 버려 오는 게 나은 게 아니라 그만큼 가서 후질러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러면 언제나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면서 오늘 어디서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 왔어? 응? 그래서 어느 어디로 가서 노실 거예요? 그러면은 응? 저기 흙이 묻어도 들 표시 나는 거 예쁜 거 해줄까요? 그래서 그 애기들 어릴 때 그 나이 따라 옷 색깔도 응? 그렇게 해서 입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조심을 하죠. 참 사랑으로 녹여야 애가 고쳐지는 거죠. 야단을 치죠. 응? 여러분들 자식도 다 키워보지만 야단을 치면 야단 맞은 그 행동으로 10번 이상 야단 맞아도 안 고쳐요. 어제도 이것 때문에 너 혼났는데 오늘도 똑같이 그러니 똑같이 그러니 계속 그걸 심어줬는데 씨를. 그러니까 씨가 얼마나 잘 자랐어. 그걸 뽑아야 될 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인 제공은 부모가 한 거예요. 아버님 말씀하면 그 말씨를 왜 이걸로 했니 하는 순간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했니가 아니라 해라로 들리는 거야. 너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왔어 라고 야단치면 그 행동을 얘기하면 그것이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라 해라 해가지고 시간이 막 심기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일을 계속 혼나도 반복하는 거야. 계속 통계적으로 자녀들이 같은 일을 반복해서 혼나지 다른 일을 뚱딴지 가서 여러분들이 아들딸을 키우면서 내가 야단을 쳤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같은 내용으로 야 밥 제대로 안 줘서 먹어 밥 풀리지 마 응? 예를 들면 밥 먹는 가지고 야단치면요 한 달을 통계내보면 그 야단을 10번을 쳤다 그러면 80% 이상이 그 내용으로 야단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더 키우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라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미겨주면 흘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예쁘게 냅킨을 깔거나 이렇게 저 턱받이를 해주고 밥을 먹을 땐 그렇게 먹는 법 이렇게 들고서 앞접시에서 이렇게 먹으면 안 흘린다는 모션을 보여주든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먹여주든가 그래서 애가 편안하게 먹으면서 인지할 수 있게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씨를 심어줘야 되는데 야단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더 그 부분으로 커지는 거죠. 근데 통계적으로 가족에서 애들이 이탈돼서 나가는 아이 그것으로 계속 혼난 아이예요. 근데 이제 천일국이 되면은 감사하고 아무리 망나니 같은 아들딸이 있어도 그 아들딸을 놓고 아버님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 근데 회초리로 옛날에는 회초리라고 해가지고 어른들이 쌀이까지 나무로 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퇴치무에 올라서라고 다리 거드라고 해서 종아리를 때렸어요. 옛날 우리 유교법도 한국민족은요 아무데나 이렇게 때리고 키우지를 않았어요. 참 잘못했다 그럼 올라서 다리 거둬 그래가지고서요 몇 대 한 대 두 대 세 대고 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때렸지. 요새 선교사 가정에 사모님 신방 가면서 초코 먹을 때가 가끔 있는 것이 붙잡아다가 머리도 때리고 얼굴도 때리고 닥치는 대로 때려. 여러분들은 아들딸을 어떻게 때리나요? 그렇게 때리는 엄마가 한국 저기 우리 전통적인 풍습이나 한국 민족의 훈교? 가정교육에는 그렇게 아무데나 때리게 안 돼 있어요. 그러고 얼굴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얼굴에 손을 대는 법은 없어요. 깡패들, 주폭들 그런 사람들이 아구라고 그래가지고서 어? 한 방에 때려서 이빨인들 때려서 날리는 거지. 진짜 교육을 위해서는요. 우리 전통 교육법은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때렸어요.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맞았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고서나 책을 보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때렸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님의 훈육법은 네가 이러이러이런 잘못을 했는데 엄마가 속상하죠. 그러면 엄마가 응? 진짜 참다운 교육자라면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응? 처음엔 때리죠. 근데도 안 고친다. 그러면 묘해처리를 해다 놓고 걔한테 손에 들려준대요. 엄마가 너한테 교육을 잘못해서 네가 그렇게 한 거니까 엄마가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아들이 하지 말라는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가 맞아야 된다. 엄마를 때려라. 그래 걔가 안 때리면 엄마가 들고서 엄마 회처리를 때려가지고서 자기 엄마가 엄마를 때려. 아들 보는 앞에서 말 안 듣는 아들 앞에서 그러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엄마 손을 잡고 울면서 다시는 그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엄마를 때려라. 그렇게 해서 안 하면은 그러면은 엄마가 너를 잘못 키운 죄로 내가 맞겠다 하고 막 때려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곁길로 가던 그 습관이 바로 돌아오는 회전에 오는 속도가 왜? 무한한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에 녹아나서 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도 시골에서 컸지만 시골에 설공이라고 하나? 시골에 방에 이렇게 뭐 물건을 올려놓게 방마다 이렇게 설공이 있어요. 근데 언제나 거기에 쌀이까지가 얹어 있었어요. 저도 클 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밥 먹을 때 말하면은 할아버지 옆에 쌀이까지를 딱 놓고 있다가 밥 먹을 때 아들딸이 뭐 열 정도 되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쌀이까지로 방바닥을 한번 딱 쳐. 그러면 다 조용해. 그러고 밥 먹고.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쌀이까지. 그 쌀이 나무는 어째 이렇게 매끄러운 걸로 산에 가서 그렇게 꺾어다 놓으시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오빠 엎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라서 가지고 그걸 뿌질어내요. 어? 저거 있으니까 우리 뿌질어낸다고 그러면 저 하나는 엎드리고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끌어가지고 뿌질어내죠. 어? 그러면 누가 이거 없앴냐고 어? 한번 찾고 그 놈을 찾는 게 아니라 더 멋진 쌀이까지를 갖다 두세 개 올려놓으셔. 그래가지고 탁 하고 어? 그러고 이제 작은 아이보다 큰 아이 우리 큰 오빠나 큰 언니는 많이 맞았어요. 그걸 많이 맞는 걸 봤어요. 그러면 동생들이 잘못하면은 언니 오빠를 그 태치무에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다리 걷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때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 오빠 같은 경우는 장손이니까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봤을 때는 잘못이 아닌데도 장손은 엄하게 때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저도 동생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오빠는 언니가 맞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래 형제의 사랑이 돈독한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게 가장 사랑, 생명, 혈통. 아버님은 가장 중요한 게 혈통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혈통을 찾기 위해서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그래 혈통을 찾아오는데 사랑도 희생하고 생명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 혈통을 찾아서 심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성주식을 해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그 큰 아들, 응? 큰 딸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때리면서 부모들이 때려도 동생들이 하나가 탁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성맹세의 그 뜻을 이룬다는 게 그냥 이루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천일국 시대에요 지금은. 그래서 항상 표현하는 게 뭐가 어떻다 어떻다 뭐 말씀이 어떻고 뭐 기가 어떻고 어떻고 다 들어요. 그렇지만 듣지 않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표현만 해요. 천일국 4년을 맞고 나서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있으니까 나도 편안히 잠잘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까? 오히려 그 고민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미워하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의 감정이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 탕감복귀 시대에는 미운 사람도 많았죠. 왜? 자기 욕하는데 이뻐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 권사가 나를 욕했다. 알죠? 목회자한테는 모르겠어요? 다 돌아서 들어왔어. 그러면요, 저기서부터 오면은요, 그냥 피해가고 싶어요. 근데 천일국 시대가 되니까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오셨어요. 그래도
안 들은 척, 안 본 척. 왜? 역사를 정리해야 되니까. 타락을 더 불러들일 순 없잖아요. 사탄을 더 불러들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표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버님이 가정맹세를 외우면은요, 가정맹세의 본뜻을 알면 그렇게 살지 말래도 살 수밖에 없어요. 가정맹세 2절이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해요. 참사랑을 중심하고는 먼저번에 참사랑의 10가지로다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천주예요. 하늘 땅이에요. 지상과 연계예요.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대표적 가정이다. 최고 정상이에요. 중심적 가정이라는 축이에요. 환경과 시대와 장소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중심축은. 축이 함부로 변하면, 여러분들 지구가 23.5도 기울어 있죠. 이게 축이에요. 근데 이게 0.5도만 기울어져도요, 난리가 나요. 응? 어디는 가라앉고 어디는 떠오르고. 축이 움직이면은요, 지동, 응? 땅과 하늘에 뭐야, 이 변화되는 것이, 그냥 우리 가정에서도 중심 축이 움직여버리면요, 가정이 시끄러운 거예요. 어디가? 천주가. 영계도 시끄럽고 지상도 시끄럽고. 그리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마음의 중심축이 변하지 않아야 영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요, 계속 집안이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멀쩡하던 애가 다쳐오고, 응? 멀쩡하던 신랑이 잘려오고, 응? 막 계속 역사가 가면 갈수록 천일국 시대에 이제 더 일어나죠. 그래서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 성자라는 건요, 인류 역사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성자로 오셨지만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하신 분은 참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부의 사랑을 체휼해서 아들, 딸을 낳아봐야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준이었어요. 그래, 아버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맹세로 하사하신 거예요. 아버님의 수고로움과 그 응? 고생과 희생의 대가로 가정맹세가 우리에게 부를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아버님만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님만 닮아가면.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듣지만, 그래서 천일국 실체 시대다. 지금 이제 천일국 실체 시대잖아요. 이때는 누구를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삶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과 좋은 표현을 해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만들어가는, 내가 좋은 말을 하는 이유가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좋은 실체가 되니까 괜히 나한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의 향기. 건이 옆에 가면, 그 사람 옆에 가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아버님 옆에 가면, 아버님 말 받더라. 내가 이렇게 찌글찌글해서 90도에 있는데 왜 아줌마는 나를 바라보고 웃나? 그러셔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90 먹은 할아버지 쭈글쭈글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와서 세대 하고 길을 물었을 때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불쌍해서 안내하지, 사랑이 느끼고 이 할아버지 옆에 계속 같이 살고 싶다 해가지고 따라갈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아버님 옆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이고 박사고 어떤 그룹의 회장들이고 뭐고 가면은 아버님 옆에 가면 애기 같아. 그러고 안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아버님은 육의 나이와는 관계없진 삶이에요. 아버님의 형체를 93세 계셨을 때 그 실체로 보시는 분들이 원리를 알고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렇게 느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체, 생명체를 잃은 본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
그것을 이루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모습으로 지금은 과정이지만 천일국 시대니까 예전에 10년 걸릴 거면요. 지금은 1년이면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단축되는 섭리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긍정의 말, 사랑의 표현을 해도 저 사람이 녹아나질 않아. 탕감복귀 시대이기 때문에 역사의 구덩이를 메꾸는 삶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다 천일국 시대를 출발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요 나타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해가, 미움이, 질투가 그런 것이 다 녹아나는 시대예요. 어디 참사랑 앞에. 그래서 천일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가 1절부터 8절까지의 기초가 참사랑이에요. 위해주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런 기준을 할 때 다 녹아나서 다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사랑의 생명의 씨, 응? 사랑의 씨, 그래서 혈통의 씨, 심정의 씨가 이제 꽃피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저기 우리 이제 그 일정기도의 권사님들 오셨네요. 그 권사님들이 1년 만에 제가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데 가서 말씀을 했는데 그 이제 그 사모님 한 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날 그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딱 눈을 감는데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농사를 접은 분들은 이렇게 들판에 모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못자리를 할 때 벼 심을 때요 먼저 씨를 반듯하게 놓고 뿌려놓고 그 씨가 자라면 모가 컸을 때 그걸 쪄다가 나눠서 심는 게 벼예요. 그래 모판을 농사를 잘 지어야 씨를 옮겨 심을 거거든요. 근데 그 모판 같은 건 반듯하고 예뻐야 돼요. 그럼 이제 씨를 뿌리지만 근데 그 반듯한 판이 있는데 새순이 콩 같은 게 올라오면 이파리가 이렇게 나비같이 두 개가 먼저 올라와요. 그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나 올라오고 올라오고 해가지고 이 새순이 싹 트잖아요. 근데 짜잔한데 이파리가 나비같이 두 개 올라온 새순이 그 기도하시는데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모님 환상에.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근데 그걸 듣고서 교장님한테 와서는 이제 보고를 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1년 전에 왔을 때 아버님이 나무를 고목을 흔들으라고 해서 씨도 잎도 꽃도 다 떨어져서 안타까웠는데 새순이 올라오고 있다.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응?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빨리 새순을 키워서 번식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나라, 천일국이 어떻게 와요? 지금 이대로 우리가 계속 전도 활동을 하지만 그거 해가지고 어떤 사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됩니까? 그럼 안 하고 있으면 전도가 돼요? 그거는 하늘의 운세는요 모르는 거예요. 축이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일순간에 올 수도 있어요. 응? 우리나라도 멀쩡하다 김정은이가 한번 해본다 탁 쌓으려니까 탁 단합이 되죠. 응? 전 세계가 하나님의 어떤 응? 폭발적인 뭐가 있어야 딱 하나가 돼서 응? 하늘을 붙잡을까요? 시리아 난민들 IS 걔네들은요 기독교인만을 죽여요. 기독교인을 죽여야 자기네들이 이상세계가 온다고 봐요. 그들 때문에 지연됐다고. 지금 기독교인 살생이에요. 걔네들이 IS 작전이.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미국을 그렇게 테러로 응? 하나님의 작전이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시면 응?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역, 배우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시나리오에 하나님의 작전이 끌어가시는 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에게 이세가 물었어요. 아버님 저를 왜 저 사람하고 매칭을 해주셨어요? 그랬어요. 왜 자기가 볼 때 이 여자아이는 이세는 우리 국가메시아 딸이었어요. 그러고 예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자기를 평소에도 같이 배도 타고 안아주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특별히 해줄 거다 스페셜 캐스가 있겠지 생각을 했겠죠. 응? 근데
그것도 국제로 일본 2세에 그냥 떠벅머리 일본 애들 이렇게 스포츠머리 깎잖아요. 그러고 여자보다 어려 보이고 아주 인물도 별로고 그러니까 이 애가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아버님의 사랑을 받았고 가문이 그러니까 캔슬은 못하고 뭐지 휴면 기간 서로가 시간을 갖고 정성 들이고 만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버님하고 이제 만날 시간이 됐는데 아버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쳐다보시고 아시죠? 아버님 저를 왜 그 사람하고 매칭해 주셨어요? 아버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실체의 화신체세요. 뭐라고 표현하셨는 줄 알아요? 나도 몰라. 내 손이 갔어. 이게 정답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지만 어? 아버님이 나를 아는데 왜 저 사람을 해주셨나? 얘는 오해를 했어요. 응? 근데 아버님이 나도 몰라. 얼마나 황당해요? 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동기가.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얘는 아버님으로 말미암아 지가 사랑받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었어요. 그걸 깨트려버린 거예요. 응? 진짜 참부모를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복궁에 오게 됐고 천복궁 대한민국에 시집 와서 어? 그 남편을 만났고 진짜 참부모를 알으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설명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참부모가 내가 아는 참부모 가까이 있었던 참부모가 전부인 것 같지 모르니까 나도 몰라 하고 분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기가.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계획에 응? 입체성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응? 특별히 사귀는 해줄 줄 알았어요. 응? 아버님을 모르는 거죠. 진짜 아버님을 알면 응? 순수하게 여쭤보시면 다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그건 하나님을 어? 예수님에게 사탄이가 시험을 했어요. 그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돼서 그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온 사람이 해서 먹어라. 그러면 내가 이 자연만물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태초의 주인은 자연만물, 피조만물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완전 동문성답 같으죠? 본래의 주인인데 누가 지가 가서 사용하다가 어? 세금은 붙여가지고 못 낼 망정? 오히려 시험하고 돌려주겠다고?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를 두고 축복과정이란 그 자체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인류의 혈통을 전환하는데 조상의 공적과 후손들의 갈 길을 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과정이라고 인치실 때 하늘의 수고가 컸고 아버님의 피땀 눈물에 결실로 우리를 해주신 거예요. 감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질문할 게 아니라 응?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사람을 해주셔서 그러셨으면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부족한데 이번에 축복에 이렇게 저를 매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들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님 작전은 그래요. 감사할 때 답이 다르지요.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다. 그러면 상대 안 하시고 딴 말을 하셔요. 나도 몰라. 아버님 모르시겠어요? 내 손이 갔어. 내 손이 가서 너너 했다는 거죠. 역사성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가정면세를 보면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오. 하나님과 참부모가 종적인 부모가 행적인 부모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적인 부모다. 참부모는 행적인 부모다. 90각도를 이루신 그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천일국이 돼서 아버님 연계 가시고 나서는 천지인
참부모자가 하나님이자 참부모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하는 수도 있지만 하늘 부모님이 사실은 그 하늘 부모 천, 하늘천이잖아요. 지, 땅, 인간, 중간.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에는 우주가 다 융합돼 들어가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뭐 천지인 이렇게 하지 않고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이렇게 돼요. 천지인 참부모님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가정맹세는 천지인 참부모가 승리권으로 나타나기 전에 종적 부모, 행적 부모 그렇게 표현하실 때 서술된 내용이에요. 지금은 천지인 참부모예요.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어? 이거는 천지인 참부모는 나도 하나님을 닮아나는 하나로서면은요 다 일렬이에요.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종적인 부모, 행적인 부모, 완성한 아담의 하와가 됐다면, 그래서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때, 그게 성약시대라고 나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가정적 기반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 정상을 넘어서 사는 때.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 성약시대다 천일국시대를 몰라요. 그리고 성약시대의 삶과 천일국시대의 삶은 다 미지의 세계예요. 부모님이 개척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역사 시대에 교과서에 그게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버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놔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맞아주고 희생의 길을 가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님은 예수님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심정, 혈통과 심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했다. 실패한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가정적인 노정을 걸으셨다면 혈통과 심정까지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혈통과 심정은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안 나와요. 그래, 경험적인 삶. 그래, 천일국의 삶은 지금 인류 역사에 살아온 삶에 있는 교과서가 없어요. 아버님 말씀을 중심 삼고, 그걸 중심 삼고, 생활하는 실체적인 삶. 그래, 아버님 삶을 본 사람들이 아버님을 닮아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아버님, 그래서 축복은, 이제 여기 천일국에서 하나님과 참부모님 오셔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된다는 얘기는 축복을 통하지 않고는 중심적 대표적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참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계까지 동참시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축복은요, 축복이란 언어 자체가 이 천주의 중심 주체예요. 축복을 출발시켰다는 것은 지금 지상에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참 남편하고 하나도 안 되고 힘들어. 그건 목적지가 아니에요. 영계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아, 저 세상에 가서는 좋기 때문에 해주셨구나. 나는 뭔지 모르지만 찾아야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부 중에서 아주 골칫거리 아들딸이 태어났다. 영계를 두고 볼 때는요, 조상을 회원하고 내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해서 그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오직 참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 축에 쓴 어머니가 축의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어? 감사함으로 사라질 때 다 변하는 거예요. 아들, 딸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조상도 변하고. 그래서 천일국이 내가 이루어졌을 때 가정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맹세 2절이에요. 영계는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해도 하나님을 눈앞에서 봅니다.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도 음성은 들리지만 하나님의 체는 안 보입니다. 앞으로 참부모님이 영계에 가게 되면, 이건 아버님 가시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지상에서 체를 가진 부모를 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계에서도 체를 가지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실체권, 천지인 참부모권이, 이거는 아버님이 천지인 참부모를 선포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로 볼 때 우리는 천지인 참부모님의 삶으로 말미암아 영계의 실체를 우리가 지상에서 느낄 줄 아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딸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야속함, 그런 것이 천일국 시대는 다 사라졌어요. 오직 사랑, 참사랑으로 예쁘고 아름답다는 표현, 원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마음에 원수를 품고 여러분들 살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빨리 정리해야 돼요. 왜? 그래야 대표적 가정, 중심적 가정이 돼요. 그것이 되지 않고,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 대표적 가정, 중심적 가정이 되지 않고서는 천일국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관계없어요. 타락한 문화권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영계 가는 자리까지 하늘은 준비를 해놨는데, 축복이란 자리가 영계까지 보장되는 건데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100m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미련을 보는 거, 듣는 거, 그 말, 씨, 그 씨를 왜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냥 미련 없이 버려요. 버리려면 고통은 따르죠. 왜? 그동안 나하고 여기저기 막 베겨 있으니까. 베겨 있는 거 저 청평 가서도 막 두드려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려야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고통을 넘어가야 돼요. 그 베겨 있는 게 쉽게 나오겠어요?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걸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지 말해서 이게 씨가 심는다니까. 애기도 가서 야단칠 일이 자꾸 생겨.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나 알아요. 말을 안 하고 살려고 해보죠? 그러면요, 내가 여기 터져 죽을 것 같은, 그걸 야단 안 치려고 해보세요. 그동안 계속 쳤기 때문에 몰라, 얼마나 쳤는지도. 근데 안 쳐야지 마음 먹고 하루 견디자, 이틀 견디자 해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여기서 막 속병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 고비를 한번 넘어가야 그 씨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씨는 땅속에 묻었을 때 새싹이 올라오려면요, 씨가 썩어야 올라와요. 새싹이 올라오려면 씨가 썩어야 올라오는데 씨가 탱탱해가지고 안 썩고 있어봐. 안 썩고 있으면요 새순이 안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들 말씨 그걸 바꿔야 되는데 썩어야지. 썩어서 버려야 돼요. 그 고통을 통하지 않고 버렸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고통 혼자 많이 울어요. 누구한테만 말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하나님한테만 고백하고 우는 거야. 누구 옆에 신랑이나 아들딸한테 얘기하면 시가시 들어가니까 말 못하고 혼자 막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정성을 드리면서 눈물로 가슴을 막 그 쓰라린 가슴을 다 흘러내고 그런 고통을 통과해야 말씨나 그런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순이 올라와서 거기 새로운 생명의 참 사랑의 씨로 결실되는 거예요. 엄마가 바뀌었어. 우리 엄마 이거 이렇게 하면 야단칠 만한데 나를 끌어안고 또 사랑한다? 아이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네가 안 바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씨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의 그 말씀이 나와요. 대표적 가정, 중심적 가정이다라고 했는데 축복이란 말이 영계까지 보장되고 대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심도 하나입니다. 그것이 씨입니다. 아담 헤어가 그 씨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그 가정의 씨는 전부 다 네 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야 됩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은 씨가 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데 싸워요? 예쁘고 좋고 나쁘고 어? 가고 오고가 어디 있어요? 한 방향이죠. 근데 천복궁에 2,000명, 3,000명, 7,000명이 있다. 축복가정에 3,500가정이 있다. 7,000명이라면 그렇게 있다면 그 씨가 하나로 다 돌고 있나요? 그게 다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한 방향으로 두 가정, 세 가정 모여서 돌아요? 참부모님을 중심 잡은 축에 한 방향으로 참부모님, 천주의 중심 가정은 아담 헤아가 중심 가정이고 대표 가정이고 대표는 하나야. 참부모님 가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중심도 하나라
그 씨를 중심 삼고 돌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다 돌으면요. 하나의 수억 쌍이 있어도 충돌이 없는 거예요. 평화만 있죠. 근데 다 오른쪽으로 돌으라고 하는데 혼자 왼쪽으로 돌아. 그러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데 그냥 부딪혀. 꿰꿰꼬 막 소리 나고, 어? 상처 나고. 자기가 상처 입고 내 탓이요. 방향만 돌리면 같이 돌아서 상처가 안 나는데 내 탓이라고 깨달으면 거꾸로 안 돌지. 다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저 언니는 왜 저렇게 미운 짓 말까? 그러고 계속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연의 중심축과 한 방향으로 도는 하나의 씨가 못된 거예요. 그 씨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버님이 가정맹세 2절이에요. 대표적 중심가정의 씨. 아담이 하는 참사랑을 절대 시봉하는 길을 통해 가지고 참사랑을 절대 시봉이라는 건요. 모시고 받드는 거예요. 참사랑이 축이 중심이에요. 모시고 받드는 삶을 가지면 무사통과 가정으로 안 걸리는 데가 걸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나 무사통과예요. 참사랑의 길을 시봉의 길을 통해 사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국가세계 하늘로 직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맹세 2절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많이 나오지만 가정은 핵심입니다. 핵이라고요. 핵은 이동될 수 없습니다. 핵이 함부로 이동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가정에서 부부자리가 함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타락하지 않은 본연적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아의 가정과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축복받은 가정은 본연의 가정과 같아요. 타락하기 이전. 근데 타락하기 전에 관습과 습관. 오른쪽으로 돌아나 있는데 왼쪽으로 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기도 정성을 해야 돼요. 기도를 드릴 때는, 정성을 드릴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늘과 나와의 시간 약속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예배 올 때 왜 시간을 기독교 같은 데는 생명시 시키잖아요? 이런 원리의 가치를 알면요. 10시 반이면 말씀을 시작한다라면 늦어도 10시 20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기도드리고 정성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분별되는 가치가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축복하겠노라. 몇 시에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분별하러 오는 사람이 초청받았는데 내가 늦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복귀섭리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주관을 하게끔 축복받은 인간이 창조본의 가치예요. 그런데 거꾸로 만물 주관해서 번식해서 생육하는 복귀 노정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기성교회는요. 말씀이 끝나면 매미채 돌려서 헌금해요. 기독교는. 그거는 신약시대죠. 성약시대와 천일국시대는 복귀된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진 자리에서는요. 내가 찾아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먼저 하늘 앞에 그래서 우리 교회 형식은 헌금을 먼저 하고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물질을 먼저 헌금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약시대, 천일국시대의 백성이에요. 먼저 실천하고 나보다 물질을 먼저 하늘 앞에 드리고 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분별하고 정성, 제사를 지내고 근데 주일이다, 십일조다, 감사다, 특별헌금이다. 감사할 일 있으면 다 하겠지만 주일 같은 때도요. 일주일을 살아온 삶 속에서 그것을 감사할 일이라 뭐나 없다 하더라도 조건이라도 주일헌금을 넣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주보를 나누다 보면요. 선복금 한 30% 주일헌금을 하라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을 때 그 말씀의 핵에 중심에 분별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만물 주관의 그것을 단계를 받고 올라와서 내가 앉아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관계를 안 거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99% 졸린 거예요.
그러고 자꾸 잡생각이 들어와요. 말하지 않아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건 왜? 내가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주일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날 못 온다, 그러면 한 주일을 살아가기 전에 토요일날 와서 주일헌금을 하고 보고하고 어디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냥 넘거치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그런 대속이 없이, 희생봉사에 없이 참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원리적인 길을 밟아가는 걸 모르니까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서, 야,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말씀하는 사람이 힘들죠. 정성 들인 사람이 많고 분별되어 있으면요, 말씀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은 저 연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연계 갈 때 망자, 돌아가신 분들 성화식을 해요. 근데 그분이 선하게 사는 사람 있죠? 그러면 가서 성화식을 하면요, 목사가 안 힘들어요. 참 수월하게 잘 돼요. 근데 악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악하게 살았다고 네 사는 대로 가라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잘 받아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50밖에 못 살았는데 70을 기도해주면 그 20의 공백이 생기죠. 그럼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보증을 서서 20을 해줬잖아요, 축복을. 목회자가 축도해주고 와서 병나는 거예요. 아버님이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가정의 자녀가 대속으로 연계 갔다, 그것이 실감이 안 나죠. 어떤 이세가 물었어요. 왜 교통사고 난 게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고. 부모님은 인류 역사의 대속의 가정이에요. 우리는 교구장 가정인데도 대속으로 많이 당했어요, 우리 애들이. 언제가 내가 설명을 했지만, 응? 우리가 순회를 간다, 그러면 애들 보고 반드시 순회하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애들이 순회한 곳에 가면 거기가 정성을 50 드렸으면 50만 기도해주고 오면 간단해요. 근데 부모라는 건 보다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에 사탄이가 반드시 대가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회를 하고 와서 감사헌금을 해요. 여러분들이 신방 오면 왜 감사헌금을 해요? 그 공백을 메워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너무 힘들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도착하면 신방헌금부터 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교회 와도 주일헌금 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공백이 메꿔지지 않으면 목회자 가정이 못 견뎌요. 엄청 힘들어요. 부모님 가정도 그렇게 대속이 되는 거예요. 피눈물 흘린 적이 많아요. 대속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된 사람, 연계에 갈 때도 그런 공백을 메꿔주고 기도하고 오면요. 어떤 때는 교구장님이 막 3일, 4일 알아 누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성 드린 것만큼, 그분이 산 것만큼 증거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 밑창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영원히 가야 할 길에. 그럼 지옥 밑창에 떨어지면 몇천 년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증거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아파요. 근데 정성 드리고 잘 살다 가신 분은요, 갔다 와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공기가 좋은 데 가면 갔다 와서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도 안 피곤하죠. 이산화탄소가 많은데 그냥 탄광촌 같은 데 갔다 오면 이제 머리가 딱딱 아프지. 그와 마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뭐 탄광을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응? 주일헌금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원래 본연의 세계가 되면은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응? 10의 3조를 기쁘게 한대요. 그래도 표시하지 않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KPI다 뭐다 해가지고서 어? 이름을 써서 하지만 원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주의론 같은 거 그냥 막 하고 하는 거죠. 이름을 굳이 나타내지 않고 무명으로 감사한 것만은 본연의 세계는 그래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지금 연말이 되면 어?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사랑의 종의 어? 그 구세주군의 사랑의 종의 아니면 어느 파출소에 어느 타가수에 어? 해마다 소리 없이 갖다 놓고 가는 사람이 요새 보도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원리를 몰라도, 원리를 몰라도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원리적인 삶은 밟아가면서 내가 올라가는 삶인 걸 알면서도 그냥 건너뛰잖아요. 어떻게 주일헌금을 안 하고 말씀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서 밥 먹을 때 나마나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누가 어땠대 어땠대 흉보는 얘기가 나오고 원래 교회는 사랑하는 얘기 어떻게 해서 좋은 얘기 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담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야 남편이 사랑하더라 난 이런 방법을 썼는데 언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봐 그래? 내가 그런 방법을 썼는데 우리 남편이 이런 작용이 나왔어 그럼 우리 어떤 방법을 써볼까? 보다 더 큰 사랑을 갖기 위해서 서로가 교류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보다 더 어떻게 하면 효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녀의 가정이 될 것인가를 교류해서 중심축에 가장 아름다운 씨로 남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교회예요. 가르칠 교자 그게 어째요? 효도 효자의 아버지 부자예요. 아버지를 가르치는 곳을 모으는 것이 교회예요. 모여서 그런 걸 대한 아버지를 가르친다가 가르칠 교자거든요.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법 효자 효녀가 되라고 가르치는 집회하는 곳이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효자 효녀가 돼요? 그걸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참 우리가 축복가정의 씨로서 응? 대표 꼭대기 자리라고 하는데 응?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그러니까 가정에서 기본이 효자부터 돼야 충신이 되고 응? 성인이 되고 성자로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길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게 비치고 가지 않기 위해서 디딤돌을 놓고 밟아가기 위해서 주일헌금을 하고 십일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그렇게 밟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보다 오늘이 감사할 게 많죠. 이 원칙에 있어서만 봐요. 필연적으로 가야 할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길. 이거는요. 누구는 가도 되고 누구는 안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숙명. 필연적으로 가야 할 것이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길이에요. 사람, 축복받았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효자의 길을 가고 성인, 충신, 성인, 성자의 길을 숙명적으로 가야 된다. 그럼 너만 가고 나는 안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맹세 2절.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원칙에 있어서만이 모든 것이 평화로 수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누가 더 효자가 될 것이냐 그런 목적으로 한 축으로 가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나누기 때문에 사랑을 빼고서는 위하여 사는 길을 빼고서는 평화를 결코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거예요. 참사랑을 중심하고 평화의 길을 가는 거는 효자가 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는 효자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절대 하나 된 아들을 효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중심 존재가 돼서 부모와 하나가 돼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효자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우리 축복 가정이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하늘 앞에. 참 여러분들 가정에서 효자를 할 때 전체 아들, 딸 가운데서 보다 희생하면서 투입했기 때문에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효자 충신 열려 성인 성자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버님이 기가 막히게 다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게 맞네요. 위하고 또 위하는 사람은 중심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중심 존재는 위하고 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다 더 희생하고 희생한 사람. 그것이 말하지 않고 봐도 안 봤다 들어도 안 들었다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한 자만이 중심 존재가 되는 거예요.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도리는 내가 갈 길이다 이겁니다. 내가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이겁니다.
가정에 있어서 부모를 절대 사랑하고 가겠다는 길이 효자의 길이요. 나라의 모든 국민과 주권자를 절대 사랑하고 가겠다는 길이 충신의 길입니다. 가정에서는 효자가 되라고 하지요. 효자가 되어서는 뭘 합니까? 효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런다고 생각한데 그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 위에 내 사랑을 플러스 시켜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형이 벌어집니다. 구형이 벌어집니다. 커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효자가 돼서 부부가 효자가 되고 아들딸이 효자가 되면 구형운동이 퍼지는 거예요. 구형운동이 커질수록 사랑의 농도가 진한 거죠. 그러니까 혼자 돌았을 때보다 둘이 돌으면 커지고 가족이 다 돌으면 그러니까 평화의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평화로워지는 거야. 더 행복하고. 근데 지금은 타락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시끄러워. 불평스러운 게 많고 불안하고. 그거는 본연의 세계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원했던 세계는 아니에요. 남의 남편 되고 남의 아내 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내 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남편 되기도. 아들딸이 자기 아들딸이 아닙니다. 남입니다. 이 세계의 아들딸입니다. 세계의 아들딸의 부모가 되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요. 또 스승이 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부모들 앞에 효자 효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완전히 위하는 훈련을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부부로부터 자기 아들, 딸 앞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델적 형태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은 천상세계에 어디든지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 가든지 환영받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되기 어렵지만 가정이라는 틀을 중심 삼고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길을 가지 않고서는 이게 생각보다 이 절이 참 한 소절 한 소절을요. 이게 가정맹세 하나만 가지고서도 몇 시간을 설명해도 부족해요. 내가 지금 이 절 그냥 막 또 뭐야 건너뛰잖아요. 인간이 가야 할 참다.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소망도 사랑을 통한 소망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효자를 좋아하고 외국자를 좋아하고 성인을 좋아하고 성자를 좋아하느냐. 그것은 우주의 핵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핵입니다. 효자는 1대조상이 되고 충신은 2대조상, 성인은 3대조상, 성자는 4대조상입니다. 3단계예요. 단계를 보면 3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연결되는데 위하는 일방통행의 사랑의 천리를 중심 삼고 이상권은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3대 사랑을 이뤘다. 나와 조상과 후손의 갈 길을 열은 것이 그것을 따지면은 효자와 충신과 성인 성자 사위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입체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밟아가는 거예요. 하루의 삶은 하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루도 그렇게 4대 심정을 다 누리잖아요. 하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세계가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있고 가정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 삼고 효자의 정신사랑, 충신의 정신사랑, 성인의 정신사랑, 사랑, 성자의 정신사랑, 성자의 정신사랑, 하나님의 정신사랑 중심 삼고 그러니까 사랑을 중심 삼고 부모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더 생각해야 되느냐? 부모보다도 나라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일국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활동이나 저희 기도를 더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다 더 큰 가치를 찾아놔야 우리의 핵이 보호받으니까. 그래서 근국에는 교회를 위한 것 같은데 나 가정 우리 핵을 위한 거예요. 거기에 보호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코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이렇게 아버님 말씀으로 볼 때는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는 데서는 점점 없어지고 도망갑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야 내가 그 정도 해줬는데 너는 그럴 수 있니?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면 없어지고 도망간다. 사랑이 없어가지고 도망가면 사탄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위하고 또 위하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봉사해야 커지지 내가 어떻게 했다 자꾸 자랑하면 자꾸 후쩌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니가 자꾸 자랑하던 언니가 작아져서 완전 마귀로 변하는 거야. 아들 딸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람은 위하는 데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된 남편은 위하는 데서, 참된 부모도 위하는 데서, 참된 효자, 참된 임금, 참된 나라도 위하는 데서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맹세에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 가정의 도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가 2절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위하는 데서 도리가 성립이 돼서 내 가정의 중심의 효자가 되고 충신 성인 성자의 사회 기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3대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주장해서 없어진다. 하나님이 그토록 효자를 찾고 싶었던 내용은 천일국 실체 시대에 중심 축에 아버님과 더불어 같이 같은 뒷골 같은 은사권에 축복이라는 것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메아의 창조 변연의 자리에 천일국 시대가 되면서 우리들은 그 자리에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창조 본연의 자리에 축복받은 우리가 타락한 문화의 행동과 사상과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씨를 심을 때도 교회에 와서 환경을 봐도 모든 것이 내가 부부된 자리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내가 핵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갖고 간다면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는 발전하고 더 사랑이 넘쳐서 자꾸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430가정의 축복가정 종족적 메시다. 그 축에 서야 되는 게 430가정이에요. 그래서 축에 서버리면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누르면 많다고 안 느끼죠. 근데 다른 방향으로 튀면은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부터. 그래서 저는 딱 생각할 때 2016년은 여러분들은 많이 말고 진짜 불변하고 하늘을 만날 수 있게끔 내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 종족부터 세 사람만 세우세요. 세 사람이 어릴 걸 한 사람부터 찾아 세우세요. 한 사람. 이렇게 하늘에 심정을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찾아 세워놔도 그게 2020년까지 천일국을 찾는다 하잖아요. 그럴 때 3, 4, 12 그러면은 내가 올해 세 사람을 찾거나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찾아주거나 내가 또 하나만 더 찾고 그러면 내년에는 그게 합치면은 그만 해도 세 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셋이 또 하나씩 찾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내년에는 세 가정 되면 그 다음에는 여섯 가정이 돼요. 그 다음에 12가정이 돼요. 그러면 24가정이 돼요. 한 앞에 나를 중심하면 3대권에 21가정만 축복가정들이 전도를 성공했어도요. 천일국 복귀에 됐어요. 아니면은 내가 12명 이상 믿음 아들 딸을 낳아서 축복을 바치든지 그랬으면 성공됐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활동을 거리에 나가서 하지만 내 이름을 써서 전단지 두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천일국의 그 운세가 축이 돌잖아요. 그래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 자서전이나 전단지를 가지고 와요. 그럼 내 믿음의 아들 딸이에요. 연계서 그렇게 3년 만에 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중심 삼고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내가 정성을 투입하면서 활동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래. 매주 어제 지난주 주일을 지나가도 이번 주 주일이야. 내가 주일 온 것만 하고 매달 11주 하고 내가 엊그저께 이제 우리 둘째를 만났어요. 우리 아들 보고 아드님 11주 얼마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 했는데요. 월급이 올랐어요. 20만 원이 올랐는데 2만 원을 자동이체 시켜놨으니까 이제 2만 원은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동이체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0만 원을 한다, 35만 원을 한다, 그러면 그냥 35만 원을 하시지, 뭐, 그걸 딱 메꿔요? 어떻게 하느냐 보냐고. 그걸 뭘 메꿔요? 그러니까, 더하면 더하지, 그거 떼어먹으면 큰일 나요. 응. 하면서, 더하면 더해야죠. 11조는 떼어먹는 게 아니에요. 응. 그렇게 이제 자녀지만, 그렇게 테스트를 해봐요. 응. 그래서, 엄마보다 낫네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속으로는 응? 응. 나도 이런도 떼어먹어보지 않았다 일생을. 그게 네가 축복받는 비결이다. 이 지상이 전부가 아니다. 저 세상 갈 때 재산을 쌓을 때 한 사탄이가 참소하지 않는 길로 잘 밟아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응? 야 엄마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별로잖아요. 엄마보다 낫네요. 엄마는 그거 덜 할 줄 알았는데 참 역시 응?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네요. 엄마가 우리 아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유가 그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응?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 똑같은 행동이 나타났어도 사랑의 표현을 해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째 그랬니? 당연한 거지. 이러면 해도 기분 나쁜 거야. 응. 올랐으면 더 해야지.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응. 그래서 한다고, 아이고, 아드님이 엄마보다 낫네요. 나는 그냥, 응? 하던 대로 두지 할 생각도 있었는데, 응? 그러니까 아드님이 참 존경스럽네요. 엄마가 많이 배워야겠어요? 참 우리 아들 멋져?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어머님 훌륭하시잖아요. 뭐 이러면 또. 네, 사랑하는 데는요,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사랑의 표현이 마음속에 오면 겸손해져서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근데 미워하는 데는요, 아까 말씀 맞다나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싶잖아요. 내가 누구 앞에 가서 자꾸 자랑하고 싶고 나타나고 싶다. 그러면 그 한 고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도 들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늘의 참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꾸준히 가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어요. 여기서 싸울 이유가 없고 여기서 미워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사랑하다만 가야 돼요. 사랑하다 가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달려오다 보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가고 1년이 하루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나는 1년 간 게 같지가 않아요. 벌써 1년이야? 하루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심정권 내에서 영계를 가야 수천 년을 영원히 사는 세계가 하루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같이 행복해야지 그냥 하루가 천년같이 지긋지긋하면 어떡하겠어. 그게 고통이잖아요. 하루같이 행복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정성과 가정맹세를 한 소절 한 소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한 소절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그 한 소절만 해도 책을 한 권이 나와요. 아버님 말씀에. 그런 것을 자꾸 아이들에게 봉독시키면서 표준을 잃지 말고 승리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내일 주일이다. 일주일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낼 것인가. 지금 봄이에요. 봄이면은 교회 왔을 때 좀 예쁘게 꽃 한 송이라도 갖다 놓으면 우리 천복공원 와서 보니까 주위가 새파랗기만 하고 딴 주위는 다 봄이 왔는데 여기는 항상 여름 겨울이야. 꽃 한 송이가 없어요. 꽃꽂이 하는 언니들 꽃 말고요. 자연적인 게 지금 거리에 꽃이 거리도 바글바글한데 천복공원 오면요 썰렁해요. 우리 어제 꽃시장 갔다 왔어요. 지금 입구에 그래도 꽃 있죠. 철쭉이고 확 피면 예쁠 거예요. 다 이렇게 정성 드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만민이 들어오면서 행복하면 그 기쁨이 나한테는 몇 배로 오는 거예요. 네. 사랑은 돌으면 돌수록 커간다. 그게 원리예요. 나를 내세우는 자 자꾸 작아진다. 그래서 전체를 사랑하기 위해 투자하는 게 돈이에요. 사랑을 찾아서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으로 축복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가정맹세 2절을 중심 삼고 참다운 효자의 길을 갈
밟아가는 기본의 나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렵고 힘든 노정의 길에 서 있지만은 참부모님이 대가 없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축복이라는 크나큰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외울 수 있고 봉독할 수 있는 축복권 내에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적마다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무슨 복이 많아 저희들이 천복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참 부모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권 내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와 감사로 나날을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연구하고 기도와 정성을 들이며 일생을 매일매일을 하루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축복권 내에서 참 사랑의 중심축에 저희들도 부모님을 닮아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저희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원하오면서 축복 충신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